다른 남자를 남편인 것처럼 속여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사기를 당한 남편은 금융기관의 잘못이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18일 포항에 사는 김모 씨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서 1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문자 메시지 연락을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.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 인출될 리 없다고 생각한 김 씨는 자초지종을 파악하고는 더 놀랐습니다.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아내 남모 씨가 1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라진 겁니다. 아내 남 씨가 대출 신청을 할 때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금융기관은 그 남자를 남편인 줄 알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너무 억울하고 슬프하고 본인은 그 집에 계속 있었는데 이 본인 모르게 이런 그 대출이나 어떤 일들이 너무 무섭고. 대출 담당자는 남 씨와 함께 온 남자의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했고 제출된 인감증명 등 서류가 완벽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. 얼굴 형태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흡사하다고 생각했고 그러고 부인도 동석하고 있었고. 남편인 김 씨는 해당 금융기관 측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생긴 금융사고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김 씨의 아내 남 씨는 현재 잠적했고 금융기관의 법적인 귀책 사유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.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.